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 기계공학부 정혜원 양윤서입니다. 19년도 2학기 기계공학 기초실험리 설계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 기초실험리 설계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랩뷰를 사용하여 설계 작품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시험 기간을 맞은 A군,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와, 자리 하나도 없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볼까? 빈자리 많잖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율회원이나 신고제도가 있지만 일일이 감독하기도 힘들고 신고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손쉽게 빈자리를 잡아낼 수는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로드셀과 세븐세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로드셀이란 하중을 측정해주는 센서이고, 세븐세그먼트는 숫자를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로드셀의 출력을 받기 위해 NI9219와 세븐세그먼트의 표시를 위해 NI9401을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중과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랩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들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정 시간을 입력하고 배정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 대기 상태에서 앉으면 앉음에 불이 들어오고 일어서면 없는 거 아닐까에 불이 들어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람실 배정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사람이 앉으면 앉음 시간이 증가하고 자리를 비우면 자리 비운 시간이 증가합니다. 자리를 5초 이상 비우면 좌석이 반납되는 모습입니다. 좌석에 앉은 후 자리를 비웁니다. 제한 시간 내에 다시 앉으면 좌석이 반납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배정 시간을 5초로 설정합니다. 사람이 배정 시간보다 오래 앉아 있으면 반납이 됩니다. 열람실 좌석마다 저희 제작품이 설치된다면 24시간 무인으로 열람실의 좌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을 확인하기가 쉬워 번거롭게 좌석 배정기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모두들 쾌적한 열람실이 기대되시죠? 감사합니다.